우리가 지수 브리핑으로 지수 상황을 보는 것은 앞으로 무조건 뭐 단기간에 오른다, 내린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맞추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더 높은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은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반등으로 갔을 때는 상방 기대 구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에 막혀 있는 구간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반대로 하락을 했을 때는 하방 기대 구간, 내려왔을 때는 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큰 그림과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지수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은 10월 3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죠. 연휴 전에 지수 브리핑 드렸고, 연휴가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한국 증시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 사이에 미증시는 계속해서 움직여줬는데, 미증시와 공포지수와 뭐 환율 등을 참고를 해보면서 앞으로 단기간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국내 증시 코스피는 지난주에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중요한 고점, 머물렀던 자리, 저점, 저점, 이 추세를 맞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계속해서 쭉 내려오던 지수가 여기서 한번 걸렸어요. 그 부분이 마침 장기 이평선 위치이고, 그리고 중요한 매물대고, 많은 부분이 걸쳐져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갔을 때는 이 부분, 이 근방이 단기적인 하방 가능성이 있는 부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으로 이 근방을 제시를 해드렸죠. 하지만 이렇게 걸리고 난 다음, 자, 이때가 9월 27일 수요일이죠. 연휴 전에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걸리고 난 다음에 연휴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미증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미증시 흐름을 잘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미증시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반등 가능성, 하락 가능성 어디가 더 높은지, 그리고 올라왔을 때는 어디가 상방인지, 또 내려갔을 때는 어디가 하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증시 S&P 500입니다. 지켜줘야 될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뒀죠. 이전에 머물렀던 자리, 장기 평선 200선 걸리는 자리, 여기가 똑같은 자리이죠, 그죠? 여기가 밴드 상방 부분, 그 다음 그 밑으로 여기를 깨버리면은 그 전에 있던 고점대 매물대,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합해가지고 이런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죠. 빨리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상방 밴드에서 지켜주는 것이 더 좋겠죠. 일단 우리 마지막 거래일이 9월 27일 연휴 전에, 미증시의 9월 27일이 이제 여기 아래 꼬리 부분이에요. 요거 끝나고 이제 요게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연휴 기간 동안 여기 목요일, 그 다음 여기 금요일, 그 다음에 여기 월요일,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이니까 오늘 밤 미증시가 하나 더 진행이 되겠죠. 캔들이. 우리 연휴 기간 어제까지는 미증시가 200선, 그 다음에 밴드 윗부분 이 매물대를 일주일 정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도 막 달리고 단봉들도 달리고 있죠, 그죠? 계속 제가 내려갈 때는 좀 관망을 하다가 아래 꼬리나 단봉들이 생길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우선은 아래 꼬리 단봉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선을 넘어서줘야 되겠죠, 확실하게. 미증시가 보면은 아래 꼬리 단봉 생기고, 여기 매물대 지지대 만들고 난 다음에 십자도지로 마감이 되면서 아래쪽에는 200선, 위쪽에는 5선에서 마감이 되었어요. 십자도지로. 그러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정도에 여기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돌파 이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이렇게 오늘 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죠. 자, 긍정적인 부분은 중요한 곳에서 지지를 일주일 동안 받아주고 지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시기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반등 확률이 우리가 항상 100%를 장담을 하지 못하고 뭐 7, 80% 정도 상방 확률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반등 확률이 0%였다면은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고 단봉이 생기고 아래 꼬리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은 확률이 이제 50%, 60%까지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70%, 80%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5선 돌파, 십자도지 돌파가 되면은 한 70% 정도까지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반등 확률이 50%, 60%까지 왔다. 그런데 나머지 40%가 남아있어요, 그죠? 그 확률은 역시 이 바닥권, 이 십자도지 이탈, 200선 이탈, 최근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지지대 이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반등 확률이 지금 50%에서 40, 30% 점점 줄어들고 하락 확률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증시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미국 공포지수 주봉 차트이고요. 지금 위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탐욕적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방이 많이 열려있다는 말이죠. 지수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정상 주가보다는 거품 쪽에 와있다.
거품이 더 갈지 꺼질지는 모르겠지만 꺼진다면 많이 꺼질 거는 남아있다. 이런 것은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공포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의 고점대 이렇게 올라온 고점대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이렇게 내려온 추세선에 또 저항대를 맞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 아니라 작은 그림으로는 여기가 공포, 여기 탐욕 쪽이죠. 공포 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저항대 그 전에 있던 매물대 저점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갔다가 계속해서 공포 쪽으로 지수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포 쪽으로 왔다. 공포지수 위치와 다시 지수의 위치가 반등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확실한 반등, 확실한 이탈을 확인을 할 시기이다. 그죠? 자, 반등이 만약에 온다면 바닥을 충분히 다져가고 있고 반등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 준비, 올라갔을 때를 대비를 할 시기이다. 종목 공부와 섹터 공부, 어떤 것을 살 것인지 관심 종목들 중에서 이제 추려낼 시기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미증시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밴드는 대략적으로 이 부분 4375포인트에서 4400포인트 사이 62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죠? 물론 그 전에 5선을 돌파하고 반등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내려오는 20선에서 맞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상방 구간. 반대로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4200포인트 전후반 직접 매물대 고점대 여기까지 내려갈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상방 가이드, 하방 가이드 이렇게 미증시는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미증시도 봐야 되겠지만 덩달아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 들어 대략적으로 1343원, 45원 근방을 고점으로 두고 고점, 저점, 고점 만들다가 고점 다음에 쭉 내려가는 듯 하더니 위쪽에서 지지받고 바닥 올려주고 고점 돌파를 하고 그대로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주가 하락에 더 큰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에서 1300원대로 올라가니까 한국 증시 8월 달에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또 확률이 1320원대에서 1340원, 50원까지 올라가니까 또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맞던 고점대를 돌파를 했다. 환율의 심리적 저항대를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일자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추후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분위기상은 자 환율 이렇게 돌파를 했지만 빨리 전 고점대까지 밑으로 내려와줘야 국내 증시 반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반등은 본격적 반등이 아닌 기술적 반등이다. 자 환율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은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면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기술적 반등 이 될 것이고 얘가 이 환율이 쭉 밑으로 저점 깨고 내려가는 여기까지 내려와줘야 좀 본격적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환율이 다시 전 고점대 안으로 들어오는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돌파를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동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면 국내 증시 코스피 많은 부분이 맞고 있고 미증시가 반등한다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기술적 반등을 해본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전에 저항받았던 매물 때 지지받았던 매물대 멈춰줬던 매물대 여기서 갭이 발생했던 이 매물대 대략적으로 2500포인트에서 2525포인트 기술적 반등 시 여기가 중요한 저항대 매물대 내려온 21선도 요 정도 지나면은 맞는 시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맞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 여기를 지켜내주지 못하고 더 내려가거나 또는 반등했다가 또 내려갔을 때는 우선 지금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또 깰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자 조금 크게 보면은 자 작년 11월 달 고점대 올해 2월 때 고점대 올해 4월 5월 저점대 이 추세선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져요.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2400포인트 전후반까지 하방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반등 시는 2500포인트 때 하락 시는 2400포인트 때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그림에 대해서 방향성과 만약에 올라간다면 내가 일부 챙겨야 될 구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다시 매수 준비를 해야 될 구간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고 오늘 밤 또는 내일 밤
미증시 마감, 위로 마감, 아래로 마감, 위로 마감했을 때 윗부분, 아래로 마감했을 때 아랫부분, 이렇게 가이드를 좀 잡으면서 앞으로 1, 2주일 동안의 지수 흐름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꼭 보시고요. 긴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 더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한번 힘내서 손실이 있으면 손실을 줄이는 구간, 정리가 또 잘 됐으면은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잘 해볼 수 있는 구간을 잘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꼭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